예로부터 죽음은 곧 심장정지를 의미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선 점차 죽음의 의미를 뇌사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대한민국 국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가 뇌졸중이었고, 뇌질환 연간 진료비는 무려 5조 4,509억 원이라고 한다. 본격 100세 시대를 맞은 지금, 뇌건강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뇌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에 관심 많은 중년 여성들을 찾아가 봤다. 노래 가사만큼이나 뇌건강을 자부하는 그녀들은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하루에 만 보 이상 걷는 거 합니다. 전 라인 댄스, 댄스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화투를 혼자서 잘 쳐요. 화투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화투를 합니다. 요즘에는요, 그냥 손주가 방학해서 같이 화투 치고 있어요. 다양한 답변들 사이 유독 화투를 즐겨 한다는 대답의 비율이 높았는데, 무려 20명 중 17명으로 거의 모든 여성들이 선택했다. 연산능력 좀 되는 것 같았고, 화토가 좀 치매 예방도 되고, 하여튼 또 손 운동도 돼요. 중장년층 사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취미인 화투. 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일까? 화투는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화투가 일부 뇌 기능을 활성화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인지 기능 향상에는 기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내야 할 패가 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뇌를 깊이 쓴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모바일 게임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자파에 오래 노출돼 더욱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에선 전자파를 인체발암 가능 요인 중 하나로 지정했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전자파에 노출되면 어떤 위험이 있기에 위험물질로 지정된 것일까? 잠정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암물질로 지정을 한 것인데요. 현재 논란 중인 위험성으로는 각종 호르몬인 코티졸 수치를 높여 숙면을 방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뇌종양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예비 발표도 있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자파에 노출된 쥐에게서 뇌종양이 발견됐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갈수록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뇌 건강을 지킨다.